이렇게 극단에서 오래 버틸 줄 몰랐다고.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게 내가 얘한테 상처를 줬어. 그래서 늘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연기를 할 줄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죠. 그럼요. 뭐 사실 다 여기 뭐 버텨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들. 욕을 그렇게 먹은 데도 있잖아. 이게 버텨야 돼. 그러니까 진짜 자존심 상할 때도 아니, 그럼. 그럼요. 그냥 아니, 말도 마 진짜. 상우 씨는 잘 버텨요? 저도 좀 소리 없이 많이 강할 것 같아. 한 번 군대에서 그 제가 그때 운동 한창 많이 할 때라 그 팔굽혀펴기 그거를 몇 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세보라 그러고 옆에 사람한테 500한 20몇 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안쉬고요? 네, 아, 한 번에 그러니까 오. 세기가 힘들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날 잡고 한번 해보자 나 기록이 몇 개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한 520몇 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똥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날 잡고 하고 있는데 날 잡고 내가 그 세기가 귀찮아서 한 10분 이상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같이 동기가 장난친다고 그 기록 세우고 있는지 모르고 더 하실 수 있었는데 계속 할 수 있었어 그럼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네, 되게 화났겠네요? 화났죠 근데 많이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만 좀 삭히고 그랬었죠 근데 저기 뭐 버티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 오래 버티기 그리고 똥침을 했지만 버텼다 아니 그거 말고 대본에 있는 것 좀 해요 신약병원 욕탕 안에서 그게 재밌는데 왜 이걸 안 해? 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어 이게 웃겨 이거 몽탕에서 그죠 뜨거운 물에서 버텨가지고 아 이걸 해 이거 이걸 안 해 저희가 이상우 씨 이게 훨씬 재밌잖아 왜 안 해주세요? 버티다가 화상이 못 보란 얘기 있잖아요 해주세요 맥주 광고 이제가 있어서 부잣집 아들로 나오는데 탈출을 해서 뭐 맥주를 마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탈출하기 전에 고민을 하는 신에서 이렇게 욕탕 큰 욕탕에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반신욕을 하고 있는 집안의 욕탕에서 네, 그런 신이었는데 원체 잘 모르니까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한번 맞춰보게 들어가 있으라고요 근데 그 찬물을 그 커피포트 같은 그런 거 있죠 그 쇠 봉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물 끓이는 그 방송용 이렇게 그걸 한 몇 개 꼽아놓고 이제 계속 끓이고 있었던 그 물이었어요 근데 정말 끓였어요? 내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미지근했을 때고 이거 계속 이제 점점 올리고 있는 거죠 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카메라 맞춘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저는 맞추면 이제 일어나면 되는데 저는 그때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 있으라니까 그냥 전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할 거 하고 막 바쁘니까 제가 그때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계속 하다가 김이 막 모락모락 나오는데 이제 저도 뜨거워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란 말을 안 하니까 아 여기서 내가 이걸 참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내 자신을 이겨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나도 못 버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걸, 신인이 이걸 못 버티냐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근데 점점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갈까 말까 근데 감독님이 그때 딱 마침 또 보셨어요 예 야, 너 지금 아직까지 왜 들어가 있냐고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빨리 나오라고 안 뜨겁냐고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뜨거워요 뜨거워요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이제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게 좀만 더 있으면 막 물집 잡히고 화상이 있는 거잖아 이게 아우 참 정말 Love you forever and love you forever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거 왜 안 해? 나 뭐래 왜 아 이거 재밌잖아 오늘 다들 힘 받으셨겠죠? 9월 9일 토크쇼 화신이었습니다 예! 이현우, 아이유, 황광희, 박형식, 아이유, 예! 너무 좋아요.
아이유 씨랑 옆자리에. 어, 그래요? 이거 잘 되는 이것 봐라. 자, 솔직히 말해볼까요? 선배님 편집해요. 거기서 잘라버리잖아요. 선배님. 어디다 사태 일이야? 대현민 누나들의 마음을 뺏은 꽃간첩. 청춘의 매력. 내가 가진 몸뚱아리 꼴.